통해서 백색의 질프 오라클 실시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리얼타임 모니터로 접속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 상단부에는 커넥션 매니저, 접속 정보가 관리되는 커넥션 매니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실시간 진단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뷰, RAC 뷰, 싱글 뷰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트렌드 뷰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저희는 멀티 인스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자 할 때는 트렌드 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AC 뷰,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서는 RAC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RAC 뷰는 RAC 모니터링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뷰. 싱글 뷰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어널라이저 버튼은 퍼포먼스 어널라이저 화면으로 점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퍼포먼스 어널라이저 부분도 향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얼타임 모니터로 돌아와서 오른쪽에 보이는 메뉴를 보시면요. 툴과 다킹 프레임으로 구분됩니다. 툴은 별도의 윈도우로 동작을 하고요. 다킹 프레임은 트렌드 뷰, RAC 뷰, 싱글 뷰 안에 다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컨피그레이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인스턴스 관리, 어카운트 관리, 얼럿 관리, SMS 관리 등 다양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트렌드 뷰로 돌아와서 트렌드 뷰의 구성을 보시면요. 왼쪽에 내비게이션 파넬이 존재합니다. 위에 보시면 두 개의 라디오 버튼이 있는데요. 인스턴스 네임을 선택하면 인스턴스 이름 기준으로 목록이 출력이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DBA분들은 인스턴스 이름에 익숙하시지만 관리자분들은 인스턴스 이름보다는 보다 직관적인 업무명,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이나 코어 뱅킹 등의 업무명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즈니스 네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업무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컨피그레이션 화면에서 인스턴스를 등록하실 때 이와 같이 업무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패널에는 전체 인스턴스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인스턴스 그룹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인스턴스들이 디폴트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이러한 그룹 설정도 컨피그레이션의 그룹 설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그룹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룹을 추가하시고 XM 그룹, XM 그룹 01을 추가한 후에 해당 그룹의 인스턴스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디폴트 그룹 내 4개의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수 있습니다. 왼쪽에 내비게이션 패널을 보시면 락은 매우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이기 때문에 락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락에 보여지는 수치는 락 대기 세션의 수입니다. 그리고 알람 발생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알람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경되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알럿 로그 히스토리와 동일한 화면이 팝업이 됩니다. 최근 10분 동안 발생했던 알람 이력들, 그래서 워닝이 몇 개고, 크리티컬이 몇 개고, 해당되는 알럿이 오라클 알럿인지, 테이블 스페이스 사용 률인지, 서버 스테이터스, 즉 DB 다운, 리스너 다운, 즉 맥스 게이지, 데몬 다운과 같이 데몬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탯, OS 스탯, DB 스탯, DB 웨이트 중에서 임계치를 설정한 항목이 임계치를 초과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더 부분은 디스크 유세지, DB 워닝 등의 알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이시는 부분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황인데요. 스텝 부분은 노말 알람이 입력되기 때문에 노말 알람이 입력이 되면 즉시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테이블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노말 알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알람의 상태를 10분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형태로 보면 보다 쉽게 알람 이력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칼럼에 데이터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알람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종료를 하고요. 기본 구성을 보시면은 DBM에서 성능 관리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BMS 성능 관리를 위해서는 DBMS뿐만 아니라 DBMS가 탑재된 OS 레벨의 주요 리소스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PU와 메모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상단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OR이라는 것은 CPU와 메모리 두 가지 항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고요. CPU만 보고 싶다든지, 메모리만 보고 싶다든지, 또는 CPU에서 오라클 CPU 버튼을 체크하시면 OS 사용률을 오라클 세션이 사용하는 CPU와 일반 프로세스들이 사용하는 CPU 사용률을 구분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오라클 세션이 사용하는 CPU는 오라클의 성능 지표 중에서 CPU used by this session이라는 지표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표로 변경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첫 번째 인스턴스는 지금 100센티세컨, 즉한 1초 정도 CPU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지표와 CPU 개수를 이용해서 오라클 세션이 사용하는 CPU 사용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CPU를 모니터링할 때 IOWN CPU를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 시점의 문제를 빠르게 진단하기 위해서 맥스게이지 대부분의 프레임들은 탑다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PU. 지금 CPU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CPU를 많이 쓰는 프로세스들을 리스트업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탑 프로세스 화면은 프로세스 관점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아이디가 보이고요. 해당 프로세스가 오라클 세션인 경우에는 SRE 칼럼에 SRE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화면을 통해서 현재 CPU의 과부하의 원인이 일반 프로세스 때문인지 오라클 세션 때문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세션인 경우에는 SID를 클릭하면 세션 디테일 화면이 팝업이 되게 되어 있고요. 세션 디테일을 통해서 아주 자세한 세션 레벨의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시그마 탭은 해당 세션이 현재까지 일한 일량과 대기 시간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탭은 리프레시 구간 사이에서 발생한 대기 시간, 일량 정보,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SQL, 그리고 모듈명, 그리고 수행 시간, 그리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대기 이벤트, 그리고 SQL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션 플랜 탭을 누르시면 런타임 실행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드 탭을 누르시면 세 개의 탭을 제공하는데요. SQL 모니터는 이제 V달러 SQL 모니터 뷰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바인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11G 이상부터 제공되고 있고, 해당 뷰의 경우에는 오라클 퍼포먼스 팩을 구매해야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라이센스를 체크해서 퍼포먼스 팩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뷰를 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행 시간이 5초가 넘거나 패러럴 콜인 경우에는 해당 뷰에 바인드 값이 등록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인드 캡처는 V달러 SQL 바인드 캡처 뷰에서 수행되는 SQL ID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SQL 위드 바인드 SQL은 뭐냐면 바인드 값을 원본 쿼리에 적용한 형태로 제공해 드립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데이터를 조회한다고 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탭을 보시면 세션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QL 유저 탭은 세션 디테일 윈도우가 팝업된 이후에 수행된 SQL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SQL 디테일 윈도우가 팝업이 되고요. SQL 디테일 윈도우는 현재 V달러 SQL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성능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행 계획 정보와 바인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세션이라고 확정이 되면 세션 킬 기능을 이용해서 세션을 킬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킬 시킬 때 세션을 잘못 지정하면 크게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현재 세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션을 튜닝하기 위해서 SQL 트레이스를 설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트레이스 온 버튼을 누르신 후에 레벨별로 1, 4, 8, 12레벨
선택해서 트레이스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트레이스를 설정한 후에는 트레이스를 오프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 액티비티 탭에 CPU, 로지컬리드, 피지컬리드, 리드엔트리, 익스큐션, 웨이 타임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CPU 탭과 나머지 탭들에서는 전체 시스템 레벨의 사용률과 해당되는 세션의 사용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관점에서 해당 세션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숨겨진 기능인데요. 오른쪽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상단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션 디테일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메모리 부분을 클릭하시면 메모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보면 이제 DB라이터 크기가 한 7기가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지만 이렇게 오라클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은 SGA가 포함된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OS 레벨의 모니터링과 함께 중요한 부분은 DBMS 레벨 액티비티들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예를 들면 접속한 세션 중에 실제로 일하는 세션은 몇 개고 얼마나 많이 IO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디스크 IO는 또 얼마나 하고 있고 즉 이와 같이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량들의 트렌드 정보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배치로는 6개의 지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요. 해당 프레임은 맥스게이지 초기 버전부터 많이 활용되었던 기능들입니다. 기존 기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로 탑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6개의 지표를 보고 있는데 지표의 개수를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부에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들어가시면요. 최대 4x4개의 지표를 모니터링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인스턴스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 선의 굵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x3으로 해서 9개의 지표를 모니터링하도록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9개의 지표를 동시에 모니터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업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좀더 편리하게 대시보드 형태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스케일 다운 아이콘을 누르면 이전 상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트렌드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 형태로 변경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막대 형태로 볼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전드라고 해서 각각의 인스턴스의 명과 수치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레전드. 저희가 디폴트로는 레전드를 오프로 한 이유는 레전드를 설정하면 모니터링 영역이 많이 좁아져서인데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레전드를 설정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전드의 위치를 아래로 변경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 다시 레전드를 오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성능 지표로 변경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모든 성능 지표, 그리고 대기 지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OS 주요 성능 지표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해드리는 지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검색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지표들의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탑다운 차트에서도 트렌드 차트에서도 탑다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로지컬리들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 세션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박스 내 영역 중에서 어느 곳인지 더블 클릭을 하시면 탑 세션 윈도우가 팝업이 됩니다. 레전드가 오프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즉 왼쪽에 인스턴스 목록이 나오고요.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해당 인스턴스에서 수행되고 있는 세션들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세션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세션 디테일 화면을 통해서 세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탑 세션 윈도우 상단부에 보면은 알람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 알람은 세션 레벨의 알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션 로지컬 리드를 1000블록 이상 하는 세션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오토 리프레시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세션이 표시됩니다. 즉, 세션 레벨의 모니터링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션 레벨의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세 가지 프레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렌드 뷰 초기 화면을 보시면 세션 레벨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컴포넌트가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그웨이팅 세션은 현재 인스턴스별로 락을 대기하고 있는 세션의 수뿐만 아니라 각각의 세션에 락을 대기하는 시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5초 미만, 10초 미만, 60초 미만, 60초 이상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고요. 각각의 단계별로 색깔이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첫 번째 인스턴스에서 하나의 세션이 60초 이상 락을 대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해당되는 막대를 클릭하시게 되면 락트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락트리를 통해서 락의 선호 관계, 락의 홀더, 그리고 수행되고 있는 SQL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세션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환경에 따라서 법리에 해당되는 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옵션 버튼을 누르셔서 크리티컬은 2시간 정도? 네, 7200초로 하겠다. 네, 하시면 네, 2시간 이상인 것들만 빨간 symbol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 네, 2시간 미만인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드 모드로 바꾸시면 각각의 범례별로 7200초 미만인 것이 한 건, 그리고 맥스 대기 시간은 2400초 이상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롱 액티브 세션 카운트의 구성도 라그웨이팅 세션과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4단계. 3초 미만, 10초 미만, 15초 미만, 15초 이상.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라그웨이팅 세션 카운트 마찬가지로 옵션을 통해서 수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네, 15초 이상의 세션이 3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액티브 세션 프레임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램스 타임이 긴 세션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해당되는 세션 디테일을 통해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액티브 세션 프레임은 오른쪽 하단부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밖으로 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션 레벨을 모니터링할 때 중요한 부분은 세션 레벨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림으로써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세션별로 20, 30여 개의 주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키마, 머신, 프로그램, 모듈, SID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수행 시간, 그리고 OS 레벨에서 각각 세션에 사용하고 있는 CPU 사용률, 그리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대기 이벤트,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SQL,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량 등의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세션을 모니터링 하실 때는 이 현재 모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액티브 세션이 급증하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떤 스키마, 모듈, 프로그램, SQL들이 많이 급증을 했는지 또는 그 각각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드를 서머리 모드로 바꾸시게 되면 스키마 별의 그룹핑, 프로그램 레벨, 모듈, SQL 기준의 그룹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New Order라는 모듈에서 Active Session이 15개 수행되고 있다는
있는 것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되고 있는 SQL 중에서는 첫 번째 SQL이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다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액티브 세션들을 그룹핑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한 단계 높은 레벨에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 SQL Elapsed Time View 프레임이 제공이 되는데요. SQL Elapsed Time 프레임은 개별 SQL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점들이 개별 SQL 하나의 수행 이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 그 SQL이 종료하는 시점에 SQL Elapsed Time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점이 하나씩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위에 점은 200초 이상 수행한 SQL, 요 아래에는 100초 이상 수행한 SQL, 그리고 전반적인 SQL의 수행 분포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등록된 요 SQL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위치가 조금 틀린 부분은 각각의 서버 타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서버 타임이 틀리면 틀리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정 인스턴스를 보거나 그리고 스키마 프로그램 모듈을 필터링해서 볼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옵션을 보시면 프로그램을 과 모듈을 보일 거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모듈을 보여드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요. 특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듈의 수가 수만 개 이상으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표현하기에는 메모리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기능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꺼두시면 네, 이렇게 안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set max value는 뭐냐면 y축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고정을 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100이라는 값으로 고정이 되고 네, 상단부에는 100을 넘어선 SQL의 개수는 11개 최대 일랩스 타임은 296초라는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다음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의 크기를 좀더 크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에서 수행되는 SQL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서 해당되는 SQL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션에서 수행했고, 각각의 일랩스 타임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SQL의 수행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트렌드 뷰의 기본적인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킹에 대한 공통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컴포넌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네요. 두 가지 아이콘이 이제 보이고요.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다시 그 상태에서 해당되는 타이틀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이전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킹 관련해서 다른 위치에 다킹을 하실 때에는 타이틀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 다킹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 다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디폴트의 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디폴트 뷰 말고 익스퍼트 뷰라는 또 하나의 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익스퍼트 뷰를 누르시고 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익스퍼트 뷰에 대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거의 동일한 유사한 컴포넌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의 차이점은 이렇게 상단부에 CPU와 메모리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use animation은 뭐냐면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0부터 그리실 건지 아니면 변화된 것만 그릴지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expand 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 새로운 컴포넌트가 보이는데요. 토탈 웨이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라클 대기 이벤트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스턴스별로 발생되고 있는 전체 대기 이벤트, 그리고 이벤트 추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 시간이 가장 긴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기 이벤트가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DFS Cancel Read 대기 이벤트를 아주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라클 대기 클래스 관점으로 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인스턴스에서는 유저 IO와 컨피그레이션 클래스의 대기 시간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즉 이렇게 좀더한 단계 높은 레벨로 쉬운 레벨로 분석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레전드를 이런 식으로 오프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익스퍼트 뷰에서는 세션 정보를 좀 넓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24시간 트렌드 뷰는 주요 스탯들에 대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24시간의 트렌드를 보여드립니다. 트렌드는 10분 단위 트렌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스탯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OS의 CPU 24시간 트렌드를 보겠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1, 2, 3, 4, 4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의 레이아웃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락트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싶다. 자, 락트리를 적당한 위치에 다킹을 시킨 다음에 이 화면 레이아웃을 항상 저장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1번 누르시고 여기다가 원하시는 이름 네. 입력하시고 세이브를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 자체, 레이아웃 자체가 세이브가 됩니다. 나중에 뷰를 바꾸시더라도 이 화면 레이아웃을 그대로 불러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 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